아빠뽀뽀. 미국이 많이 올랐네. 당신은 아이고 이뻐라. 음식이 뭐 했어? 밥 먹고 뭐 했어?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장신이 없다. 장신이 없다. 육과장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야? 응. 이거 저기 닭장 만들려고. 닭도 키웁니다 이제.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네요.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해야지. 모닝커피 빈 속에 알을 때려 넣어줘야 이게 아침에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어 근데 차가 포터네요? 아 그전에 SUV를 탔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포터가 필요해요. 시골 분들이 왜 포터를 타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타는 건데요? 필요하니까. 짐을 실어야 되고 막 벽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수확한 곡물들도 나르고 이래야 되니까 포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기차거든요. 전기차라서 유류비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지금 한 몇 개월 써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 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탔던 유류비 대비해서. 그리고 포터를 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요? 그 현지인 같잖아요. 약간 제가 이제 집을 짓고 외지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막 혼자 차 막 빠딱빠딱하고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뭔가 눈에 띈다고요. 근데 이제 포터를 딱 타고 다니면 왠지 좀 현지인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주차난 때문에 대충 주차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 이 사람 여기 작업하러 왔나 보다.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네, 포터의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커피 먹으러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뭐 여러분들도 차 타고 나가시잖아요. 나갈 때 집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달피디님 앞에 비춰줘 보세요. 여기가 신호가 없어요. 도로인데 4차선 도로인데 신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시골이지만 완전 도시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조금만 나가면 지하철역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숍에 가세요? 매일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주말에. 주말에는 이제 오전에 국내장이 안 열리니까 그때 이제 가는 거죠. 국내장을 안 할 때는 또 자주 가요. 근데 최근에는 장이 좋으니까 국내장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국내 매매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내장이 지수가 안 좋다, 그래서 해외만 매매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주로 커피 마시러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제가 커피 중독이기 때문에 네,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루틴이 보통 일어나면 이제 정원 한 바퀴 돌고 커피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일 같은 거 있으면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할 거 데이터 좀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원래 또 따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 뭐 할 거 리뷰 같은 거 찍을 거 있으면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오전에 주식 매매가 없으면 거의 뭐 그런 루틴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 구경하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있잖아요. 네. 한두 시간 커피숍에서 좀 놀다가,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다른 채널 리뷰 있거든요. 제품 협찬 받은 거 그거 리뷰 찍고 네. 그리고 하루 일과 끝입니다. 네. 그렇게 간단해요? 네. 주말이니까 뭐 특별히 다들 뭐 주말에는 그냥 퍼져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나머지 시간에도 그냥 있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경제 방송 같은 거 주로 보죠. 몇 시간씩 경제방송 같은 걸 꾸준히 봐야 되니까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미국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커피 먹고 들어가서 미국장 들어갔던 것들, 제 계좌에 있는 것들 좀 디테일하게 막 보는 편이죠. 어떻게 됐는지. 아침에 간단하게 뭐 지수라든가 유가, 뭐 환율 이런 것만 좀 확인하고 나중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저녁 때 또 디테일하게 확인합니다. 보통 패턴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들 조금 봐주고 종목 발굴할 거 찾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제가 두 편씩 영상을 올리거든요. 유가장 채널. 네. 보고 채널 올릴 거 좀 아이템 같은 거 발굴하고. 제가 최근에 너무 주식 이런 것들만 올렸더니만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왜 채널 이름이 유과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추천기 많이 보기 시작할 때 강과장님하고 이과장님 알죠? 그 알죠. 조쪘어. 그 다음에 강과장님은 그 이제 약간 짠돌이 컨셉으로 지금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제가 그 두 채널을 제일 즐겨봤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그 두 분을 오마주한 그런 걸로 해서 육과장이라고 졌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과장님으로 퇴사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커피 먹으러 하시죠.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단골입니다. 국내 투자는 시장이 좋을 때만 한다고 하던데 시장 좋다고 보세요? 맞아요. 저는 국내 시장 좋게 보고요.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뭐 3천 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 드는 게 제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 저는 환율 보고 투자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환율 한 1350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받고 최근에 127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1300원을 넘지 않으면 비중은 많이 줄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1350원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아예 다 전량 다 정리할 겁니다. 국내는. 해외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해외도 지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쪽을 좀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물가 연동 채권 그거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물가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예전만큼 코로나 이전만큼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가 연동 채권을 조금 사들이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투자를 할 때 자기만의 뷰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만의 뷰가 없으면 계속 종목을 찾아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기 바쁘거든요. 이거 배터리 아저씨 보세요. 자기만의 확신 딱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배터리 아저씨를 보고 추종하면서 믿어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돈 많이 못 벌어요. 벌어봐야 50% 두 배 버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30배 50배 벌 때.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을 추종하는 건 좋지만 좀 자기의 어떤 뷰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파이어 하셨는데 보통 파이어면 얼마 정도 일대 파이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 원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3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다 그러면 또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를 거고 그래서 그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5억만 있어도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10억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30억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원금 있잖아요. 자금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매달이든 아니면 분기든 매년이든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 줄 모르는 분들은 절대적인 금액만 갖고 파이어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돈, 종잣돈을 가지고 매달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파이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생활비를 뺐을 때 원금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금 생활자 있죠.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법칙인데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원금에서 4%의 수익을 내고 그중에 3%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에 3%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3%면 1,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쓰고 나중에 500만 원 정도는 뭐 세금으로 낼 거 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의 법칙이거든요. 연금 생활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나는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3%를 했을 때 원금이 얼마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죠. 역산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가 2,400만 원이 되게끔 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역산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맞춰서 파이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만드셔야 돼요. 항상 돈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절대적인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5억부터 한 20억까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 안에 대부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한 5억에서 20억 사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파이어를 했지만 수익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파이어 한다고 해서 뭐 놀 것 같은데 3개월만 놀아보세요. 재밌나? 놀은 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전업 투자자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 관리인 같은 이런 것도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이어 하시면 그런 활동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댓글로 아 그럼 그게 프리랜서지 무슨 파이어족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돼요. 일하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조금 계획을 좀 길게 세우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나오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대리 하나, 30대리 하나, 50대리 두 개. 2,000원, 3,000원, 4,000원. 육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김밥 사러 왔다가 복권을 팔길래. 왜 하는 거예요? 5억. 5억. 가자! 500원, 100만원, 200원, 500원, 500원, 500원. 3번입니다, 해묻자. 아, 오네, 꽝. 아, 500원, 500원, 한 번 더. 500원, 한 번 더. 바로? 원모 타임. 복권 자주 긁으세요? 복권이요? 아니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긁은 거예요. 왜냐면, 영상에는 안 담겼겠지만 저기 이제 저 가게가 저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하는 데예요. 모여서 하시는 가게라서 저희가 조금 제가 그렇다고 김밥을 열 줄 먹을 순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뭐 좀 팔아드린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기 가면은 좀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조금. 네, 그렇습니다. 김밥도 저기 원래 김밥이 2,000원인가? 싸거든요. 오늘 4,500원짜리 샀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네.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지금 첫 끼를 드시는 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적게 먹으면 한 끼 아니면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막 몸으로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고 일단은 그리고 새끼를 다 챙겨 먹으려면 좀 시간적인 것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두 끼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김밥에 먹거나 아니면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끼만 먹습니다. 육가님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이거 작년이 아니지 올해 농사진 건데요. 올해 농사진 건데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겨울까지 먹으려면 그래서 큰 놈들은 저장용으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작은 녀석들은 나중에 이제 조림용으로 쓰려고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더니 진짜 농사 지으시네요. 뭐 가짜로 지어요 농사를. 네. 저희가 농사 지은 건데 부모님들 보내드리고 주변에 좀 나눠드리고 남은 거 저희가 먹을 거 저장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쉬워요 주식이 쉬워요? 주식이 쉽죠. 그러니까 뭐 힘들다는 강도를 표시하면 주식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육체적인 강도가 더 힘들어요. 사실 해보면 더군다나 요즘 날씨 장난 아니잖아요. 이럴 때 밖에 나가서 한 시간만 일해보면 아유. 육과장님 지금 뭐 하세요? 에? 정원관리 아 또 그걸 다 뽑아줘야지 이럴 때 그래야 풀들이 더 안 번져. 왜냐면 비가 올 때 풀 뽑으면 그게 뿌리를 다시 내리거든요.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뽑아주면 뿌리가 금방 말라져. 이거 다 직접 가꾸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대문 여기 담장 뭐 나무 보라나 잔디 이런 거 다 손수 제가 하나하나 다 심은 겁니다. 저쪽에 있는 보시죠. 저 하얀 펜스 있죠 펜스. 저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제가 한 겁니다. 어디서 배우고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명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장미가 예쁘게 폈지 않습니까? 아 장미 예쁘죠? 이 시즌에 장미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풀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일 때 풀 뽑아야 돼요. 근데 그때가 사람도 뜨거워서 활동하기 힘들 때거든요. 그때 뽑아야 뿌리가 재활착이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쪽에 좀 셀렉스하고 이쪽에서 또 붉은 장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없어요. 장미
그럼 예쁘지 않습니까?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생긴 거와 다르게 여성스러운데요?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여기 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나중에 투자를 아마 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투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머리로 하면 맨날 당해요. 마음으로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수양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정신수양의 개념도 되고 내가 한땀 한땀 했다는 게 아무래도 애착이 가잖아요. 아... 그렇게 땀 흘리고 시원한 게 아니고 믹스커피 드셔요? 네. 왜요? 남자 아닙니까?